3대장 구독자 30만 달성 이벤트! 실종아동 찾기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시고 3대장 티셔츠도 받아가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3대장입니다. 쌍! 자, 오늘의 3분 먹방! 짠! 오늘의 메뉴는 무언가요? 오늘은 대형 떡갈비입니다. 와우! 자, 굉장히 크고 요것도 이제 3분 딱 맞춰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와, 어느 정도일지를 아직 가늠이 잘 안 갑니다. 맞습니다. 이거 혹시 가격이 얼마인가요? 하나에 대충 한 7,000원 정도. 약 7,000원. 비싸네요. 그럼 21,000원. 네. 와, 자, 21,000원이 걸려있는 게임 바로 그러면 가위바위보로 해볼까요? 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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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 오케이. 오. 저는 제가 1바로 먹겠습니다. 오늘. 오, 1바! 네. 1바 감수하시겠다. 저는 그럼 중간. 저건 마지막이겠네. 네. 오케이. 자, 그럼 경원이 형부터 바로 도전 시작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준비 시작! 자, 시간은 시작됐습니다. 자. 오오. 근데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오늘 거. 네. 이게 저런 떡갈비는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가늠이 안 되네요. 잘 진짜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떡갈비가 부드러울지 뻑뻑할지에 따라서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상이해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3분에 가깝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꽤 그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오, 크게 한 입. 굉장히 상남자처럼 드시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잘 못 넘기네요. 그러게, 생각보다 좀 뻑뻑한 것 같아요. 1분! 와! 자, 1분이면 제가 보기엔 그 3분의 1은 드셨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아직 3분의 1 정도는 못 드신 것 같아요. 지금 페이스 조절이 약간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굉장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괜히 뭐 태연한 척 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나중에 그냥 또 아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 맞추면은 1분 까줘야 돼 하면서 또 맞추겠죠 나중에? 저게 이제 카메라 상으로 저 단면이 잘 안 보여서 모르는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단면을? 굉장히 와, 두껍네 저거. 자, 뭐 3분 크게 오버할 걸로 예상합니다. 아, 이건 특별히 뭐 그런 방해 공작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요거 이미 이제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저 형이 무슨 생각으로 첫 번째를 한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자에 이제 하는 걸 보고 난이도를 어느 정도 판별을 할 수 있는데 가위바위보를 1등하고도 첫 번째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경환이 형이 사실 자신감이 넘칩니다. 요거 이제 자신감이라기보다 어떤 자만. 그렇죠. 자만이라고 볼 수 있죠. 아, 혹시 죄송한데 몇 분인 것 같아요? 뭐? 2분 40. 2분 40. 자,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다 진짜. 이 저게 그렇게 먹기 힘든가 보네 진짜. 최대한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죠. 이거 쉽지 않은데요. 와, 4분. 4분이라고요? 4분. 야. 크고 의미 없습니다. 네, 의미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잘 맞춤으로 명예 회복이라고 좀 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최대 기록 아니야? 엽떡보다 더 오버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간에. 와, 떡갈비가 이렇게 무서운 음식입니다 여러분. 자, 입을 딱 비우신 뒤에 끝을 외쳐주셔야 됩니다. 와, 엄청 힘겨워하고 있어요. 신기록 세웠습니다. 신기록. 신기록입니다. 아직 못 넘겼어요. 와,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넘기는데. 우리 아직 빡빡합니다. 또 하려고 해요. 나무늘보가 먹는 것 같아요. 끝! 와, 니가 먹어봐 한번 진짜.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뭐 8분 40초? 8분 40초? 자, 기록은 중간부터. 예, 기록은 8분 49초. 예, 그래도 꽤 세셨습니다 시간은. 근데 이 정도 나왔다는 건 3분 안에 먹으면 제가 더블로 낼게요 돈 진짜. 4만 원? 네, 3분 안에 먹으면. 진짜로? 네. 오. 3분 안에 먹으면 4만 원 냅니다 저. 자, 좋습니다. 네, 오케이. 김도윤의 차례. 저는 아무 잡념 없이 네. 이거 빨리 먹는데 한번 집중해 볼게요. 그러면 3분 안에 먹는 사람이 경원이 형이 추가로 2만 원 더 내는 걸 이제 그렇죠. 갖는 걸로 합시다. 헐. 오케이. 자, 절대 못 먹어 너네. 준비 시작. 자, 빨리 드셔야 돼요. 제가 예측해 볼게요. 김도윤 5분 45초. 5분 45초? 자, 이게 특별한 방해 공작이 필요 없이 그냥 빨리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너무 두툼하고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너무 탱탱해요. 입안에 분쇄가 잘 안 돼요. 아, 뭔가 이제 탄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막 곤약 먹는 것처럼 씹히질 않는군요.
저게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넘기면은 네. 숨이 막혀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중도에 포기를 한 겁니다. 아 포기 네. 빠르시네요. 저는 이걸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아. 1분 20초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아. 승산 없는 싸움에 이제 체력을 허비하지 않는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효율적인 스타일. 포기가 빠릅니다. 자, 그에 맞게 김도현은 굉장히 지금 사투를 벌이셨습니다. 오, 노력을 기하고 있네요. 네. 저 호흡과 삼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저거. 지금 페이스 나쁘지 않아요, 지금. 지금 반을 거의 다 먹어가고 있는데, 시간도 거의 반을 썼습니다. 오. 생각보다 잘 먹네요? 이 페이스대로 가면, 형이 예상한 5분 45초는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 잠시만, 이거 지금 유지형은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점점 느려지고 있어요. 입안에 쌓여요, 저거. 그렇죠, 그렇죠. 네. 입안에 쌓이고 또 이제 계속 물리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저희 밥이랑 같이 먹는 거기 때문에 간이 굉장히 세요. 와, 굉장히 짜요. 짜고 네. 느끼하고 잘 넘어가지도 않고. 네. 아, 막 겁나 호흡 곤란 증세 지금 느끼고 있죠. 자, 시간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무리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네. 아, 시간 모르겠어요. 시간을 아예 안 재고 이제 빨리 먹는데 지금 모든 체력을 쏟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조심해야겠다. 이게 점점 느려지죠, 그리고? 예, 예. 점점이 아니고 그냥 많이, 엄청 많이 갑자기 느려졌네. 지금 김도현의 머릿속을 제가 관심법을 읽어보면 네. 3분 안에 먹는 건 포기했습니다. 아,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표정도 아까 굳은 의지를 보여줬었는데 상당히 지금 나태해지고. 네. 저런 친구들이 시작할 때 굉장히 잘해 보였는데 나중감이 형편없는 친구들이. 아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 고통 자체는 제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정은 이해가 안 해요. 저 정도면 잘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저 떡갈비가 반 정도 남았을 때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트. 이제 되도 않는 기교를 부리네요. 이제 안 되니까. 경원이 형이 말한 기록이 굉장히 근접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꽤 선방한 거예요. 와, 그렇네요. 굉장히 선방한 겁니다. 자, 또 이제 씹어 넘기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겠죠? 삼키기만 하면 됩니다. 끝! 오, 자, 오. 기록은 5분 28초! 아, 이거 굉장히 짭니다. 그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알겠습니다. 네. 일단 해보시죠. 아, 감사합니다. 자,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3분. 최후의 도전자. 이거 뭐 스피드 먹방이 됐네요, 갑자기. 아, 이거. 님께서 3분 안에 드시면 제가 4만원 투자합니다. 와, 야, 진짜 할 수 있어. 자, 간다. 시작! 오케이, 시작됐어. 오, 좋아, 좋아, 좋아. 이게 중간에 얹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괜히 4만원 때문에 골로 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더 쓸 수도 있어요, 병원비로. 보기에는 맛있어 보여요. 맞아요. 저거 밥이랑 안 먹을 거면은 저 그냥 그대로 못 먹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거 밥이랑 먹잖아요? 진짜 밥도둑인 거야. 맞아. 잘라가지고 짧게 잘라가지고 네, 맞아, 맞아, 맞아. 오, 그래도 뭐 숙박 먹듯이 먹고 있네요. 꽤 선전하고 있는데요? 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재영이가 씹는 것도 약간 느려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게 굉장히 빠르다는 거. 이재영도 지금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아, 3분은 물 건너갔구나. 이건 말이 안 된다. 아, 그래도 반까지는 딱 지금 왔어요. 하지만 저 때부터 이제 굉장히 아, 그쵸. 속도가 줄어드는 시기가 없거든요. 기하 급수적으로 올라가죠. 저런 걸 이제 슬럼프라고 하죠. 아, 슬럼프. 마치 저희 채널 구독자 증가율이랑 굉장히 비례하네요. 어, 적절한 비유. 네. 어허, 역시.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일단 입안에 쳐놓고 보자라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역으로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더 힘들어져요. 맞아요. 네. 이게 개미지옥 같은 거예요, 저게? 턱이 없구나. 어, 턱이? 저게 지금 마음이 꺾인 겁니다. 모든 일에서요, 몸보다는 마음이 지치면 더 심각합니다. 네. 이 떡갈비가 계속 지치게 만들어요, 네. 심신을. 오,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거. 신념을 그렇죠. 부숴버리는 그런 음식입니다. 와. 과연? 좀 더 정신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속절없이 갑니다, 시간은. 네. 하염없고 속절없습니다. 오, 그리고 마지막 조각을 넣었습니다. 와, 볼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 남아서 찔끔찔끔 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발하지 않으면은, 김도윤한테 패배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네. 아, 여유롭습니다. 아, 뭐죠? 최선을 다하고
자, 끝! 일단 이재영의 기록 5분 38초. 예, 5분 38초입니다.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죠. 굉장한 충격을 지금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선수. 이제 3대장 안에서도 약간 이제 그런 흐름이 조금 바뀔 것 같기도 합니다. 아까보다 굉장히 힘드네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어우, 배불러. 씨. 자, 그래서 오늘의 꼴찌는 경원이 형. 그리고 오늘의 1등은 예상 외로 김도윤. 쉬운 걸로 좀 하시죠. 이건 이거 그냥 뭐 3분 안에 쳐먹는 게 빨리 먹기 아니야 이거. 아, 떡갈비가 이렇게 두꺼운 줄 몰랐어요. 맞아요. 네. 오. 아, 이게 지금 이 컨텐츠에 부제목이 붙었어요. 뭐 경원이 삥뜯기라는 소리도 있어요. 이거 제목이. 아. 또 분발하세요. 아무튼 21,000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